오늘은 6월 21일 10번째 수업이고요. 종강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뭐를 할 거냐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받는 거하고 등기부 등본 발급받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쉬었다가 7월 달에 윈도우 기초 과정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게 인터넷 기초 과정인데 컴퓨터를 이제 처음에 켜고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뭐 장치를 확인하거나 관리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12번씩 수업하다가 올해부터 10번씩 수업하는 거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수업이 줄어든 건 있지만은 걱정되는 건 이제 7월달, 8월달 더워서 과연 많이 오실까 걱정을 하는데 강의실도 에어컨 좋으니까 그렇게 덥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주민등록 등본 등초본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옛날에 이제 동사무소라 그랬죠.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인 발급기라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요. 저도 이제 서류를 제출할 일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는 저희 집 주변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전국 어디 가든지 다 발급받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호적 등본, 지금 이제 호적 제도가 없은 호적 등본 같은 경우 발급받으려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부산이 호적이 부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어르신들이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가서 발급을 받았던 거로 그렇게 해서 서류를 갖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도 다 발급받아요. 이런 거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김포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그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뭐 재판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다 그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공관서의 인터넷이 무력화된 적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안 좋은 신호가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은 몇 시간 기다려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는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냥 집에서. 그래서 집에 있는 프린터로 발급받아 인쇄해가지고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주민등록 뭐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을 하라 그러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검색창에다가 주민등록, 여기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이라고 쓰니까 주민등록 인터넷 발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네요. 검색하는데. 얘를 클릭하면 정부24죠. 인터넷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정보가 뜨는데 인터넷 방문을 해서 인터넷이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도 되고 무인 발급기를 이용해도 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본인이 가서 발급을 받아야든지 대리인이 제3자가 발급받으려면 이제 본인한테 대리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제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을 못해요.
본인만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 초본 그리고 신청을 하면은요 바로 발급이 돼요. 우리 수업 전에 제가 한번 연습도 한번 해봤거든요. 바로 돼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프린터가 없으니까 컴퓨터 파일로 발급을 받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그 컴퓨터로 발급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에서도 인쇄가 그대로 되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거랑 똑같은 형태로 발급이 됩니다. 인쇄가 돼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으면 이제 400원. 발급받기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제 회원이니까 회원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우리 책에서는 비회원으로 지금 하는 게 연습이 돼 있대요. 근데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이나 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금융인증서, 옛날에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했는데 이거 금융권에 가서 신청을 받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 간편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카드라든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인증을 받으면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구나 하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비회원 신청하기. 동의합니다 누르고요. 동의합니다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해요. 뭐 알림 수신 같은 건 안 받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를 맞춰야 돼요. 계속 확인을 누르면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제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어느 구, 어느 동네 산다는 게 나오는데 비회원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저는 양천구 사람이니까 이제 양천구라고 이제 쓰겠죠. 전체 발급을 할 거냐, 선택 발급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주민등록 뒷자리도 할 거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발급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서류도 있더라고요. 그럼 과거의 주소, 현재 주소하고 과거의 주소까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온라인 발급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우편물로 발급받고 싶어.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은 인쇄를 못하니까. 근데 시내 나가보니까는요. 그 인쇄하는 그런 지하철역에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USB 메모리나 여기다 발급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정 비용을 내면은 인쇄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내가 우편물로 발고 싶다 그러면 우편물로 발급받겠다라고 하면 되고 저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거란 말이에요. 신청하기 누를게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정민이라고 썼는데 과연 얘가 진짜 이정민이 맞는지 홍길동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예전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옆집 주민등록 등본도 발급받았던 걸 알고 있어요. 제3자가. 그래서 어디 가니 저 동사무소 가는데 그러면 우리 것도 좀 발급받아와라 이러면 제가 가서 아무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주더라고. 예전에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금융 업무 처리하면서 공인인증서
이제 금융인증서라고 하는 게 작년에 발급받고 올해 갱신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될 거란 말이야. 간편인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요. 간편인증. 자, 여기 국민은행에 있는 인증서를 쓸 거냐?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할 거냐? 카카오톡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개통을 할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라는 게 정확히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동의를 하고요. 인증을 요청을 하면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제 전화번호가 들어갔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카카오톡 지갑에 인증 요청이 들어왔어요. 정부 24 간편 인증이 들어왔는데 인증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인증을 하면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떠요. 카카오 인증서로 인증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동의하겠다. 그래서 인증하기를 누르면은 자기 비밀번호 등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에서는 이제 인증을 했어요. 그럼 확인을 누르면은 인증 완료 버튼을 누르잖아요. 여기 나왔네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어요. 처리가 끝났어요. 벌써요.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력을 할때 눌러보면은요. 여기 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고요. 양천구 사는 사람이니까 양천구 전자 이름으로 나왔고, 여기는 이제 제 개인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동네 살다가 현재 이 동네까지 왔다라는 게두 장으로 이제 나오나 봐요. 인쇄 버튼을 누르면은요, 여기 현재 프린터가 없잖아요. 이 프린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PDF로 저장한단 말이야. PDF로.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어디에다 저장할지 물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에서 6월 20일 날 아까 발급받은 건 있거든요. 연습이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괄호 열고 2라고 쓰고 얘를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면 얘가 이제 끝났어요. 발급을 받은 거거든요. 만족하시나요? 예. 이용 절차와 정확한 처리가 만족됐습니다라고 하고 뭐 자세한 내용은 안 써도 돼요. 평가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럼 이제 출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두번다 출력을 못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두 군데다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발급받은 거를 두 세트 인쇄를 해서 각각 두 군데다 보내드리면 되죠. 그렇죠.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으려면 두 통이 필요하면 두번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근데 이거는 프린터로 인쇄하기 때문에 우리 집 프린터로 인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는 이게 좀 제약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가 설치되는 컴퓨터에서는 인쇄가 되는데 직장에서는 직원이 50명이면 프린터를 50대를 설치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 한 대를 설치해 놓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요. 우리 아래 1층에 가도 프린터가 한 3,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인쇄를 해도 다 인쇄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인쇄가 안 돼요. 이거만큼은.
저는 집에 이제 제 컴퓨터랑 프린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인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나 볼까요? 제가 아까 여기다 제가 발급받은 것 같은데 어디 갔느냐. 주민등록등본 요거 아까 받은 거, 이거는요 2022년 6월 24일날 발급받은 거고, 이건 2011년 4월 14일날 발급받은, 제가 날짜까지 옆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옛날 거니까 의미 없지. 요거는 옛날 거랑 의미 없다고 지금. 이게 이제 현재 거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은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컴퓨터에 얘가 이제 화면에 뜨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일에 가서 인쇄 누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멈출 테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로그인을, 비회원 종료를 누르고요.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면은요.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 전 꽤 오래 전부터 이걸 써왔어요. 로그인을 누르면은요. 제가 비밀번호를 쓴 지가 꽤 오랫동안 이제 변경을 안 했나 봐요. 나중에 변경하겠다 그러면 돼요. 민원 신청한 게 아까 하나 있었나 봐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출력은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주민등록 초본. 초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등본 발급받은 거고요. 초본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본인 것만 받겠느냐? 본인 거죠. 그렇죠? 전체 발급받겠느냐? 온라인을 발급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청하면 돼요. 간편 인증하면 되죠? 아까처럼 카카오톡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제 내용을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카카오톡에서, 그러려면 카카오톡에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놔야지. 미리. 그러면 카카오톡에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핸드폰 번호 쓰고 인증 요청을 하면 여러분 카카오톡에 떠요. 그러면 거기서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시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민등록 초본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가 뭐뭐가 있느냐? 토지대장등본, 토지대장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초본 발급, 영문으로도 발급이 되나봐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발급받는 거는 돈을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열람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집에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보통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가 이제 매매하고 싶은 집을 알려주면은 그분이 열람을 해서 인쇄를 해 오더라고. 그래서 뭐 담보가 얼마 있는지 뭐 이거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발급,
임야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여기서 운전면허 정보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도 있고요. 전입신고, 납세증명서 발급, 4대 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라든지. 근데 요거는 방문해서 수령해야 되나 봐. 과세증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있어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진료받은 내역.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정부24니까 국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취약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되는 게 제가 뭐가 있냐면, 가족관계 증명서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기서 발급받는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발급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에서 하는 걸로 했어요. 이제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또 인증받으면 또 돼요. 그러니까 제걸 발급받으면 제 부모, 제 자녀, 본인 거, 3대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미혼이니까 본인 걸 신청하면 할아버지 건안 나오고 저희 거, 부모 거하고 본인 거는 나올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거를 정부24에서 다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11,497가지, 약한 11,500개 정도를 민원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여기 보니까는 뭐 보조금 24, 정책 정보, 고객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신청한 내역이 뭐가 있는지, 아까 제가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눌러보면은 본인 출력에서 아까 하나 끝났고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날 더울 때 동사 주민자치센터까지 걸어가려면 또 귀찮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되게 프린터가 없으면 인쇄를 못하니까 불편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주변에 학교 주변에 문방구들이 있어요. 문방구. 문방구에 가서 인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뭐 적은 비용 내면은 인쇄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팩스 서비스 같은 것도 지역 문방구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자, 우리 책을 좀 볼게요. 300페이지 보니까는 인터넷 창에다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저는 아까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주라고 썼더니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이라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 뭐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검색을 해도 나오죠? 이렇게. 등본이냐 초본이냐 발급받을 때 발급하기 버튼 누르면은 전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택 발급할 건지 아니면 모든 내용을 다 발급받을 건지 인쇄할 건지. 일반 보통 우편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검색을 눌러서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물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죠? 주소를 또 확인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신청을 하면 돼요. 우리 301페이지에 중요한 거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발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30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를 설치를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설치하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뭘 설치하라 그러면 겁이 난다 그래. 신청을 해야 돼.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국가에서 해주는 거니까 신청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설치할 때 지금 302페이지 보면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설치를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요 304페이지로 가서 또 보안 프로그램 또 다운로드 할 게 있으면 다운로드 해야 되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아니면 귀찮으시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셔도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처음에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발급받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분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내가 이름이 뭐고 주민등록번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건 절대 발급을 안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이름하고 본인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쓰고 주소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동네 사는 누구다라는 거를 알려줘야만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할 건데 동의하겠느냐라고 하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접속하는 순간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입력이 되고 나면 이게 국가기관으로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전송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수집에 동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동의를 안 하면 거부를 하지. 그 다음에 암호를 저장하겠느냐 물어보면 저장 안 함이라고 해야 돼. 특히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저장하겠느냐라고 하면 예 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혼자 쓰는 개인 컴퓨터니까 접속할 땐 상관이 없지만 제3자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접속이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장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8페이지에 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모두 설치를 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을 검색을 해요. 그 현재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도 프린터는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인쇄는 못하지. 그러니까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때 네트워크 프린터는 인쇄가 불가하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냐면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아니라 공용이 사용하는 프린터기 같은 거 사무실에서 쓰는 거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파일로 받아서 그 프린터가 실제로 연결되는 컴퓨터에 가서 인쇄를 해야 되겠지. 보통 가정에서는 어른들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자녀들 컴퓨터에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이제 부모 어른들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인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발급받고 나서 인쇄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인쇄는 돼요. 그런데 직접 인쇄는 안 된다는 거지. 직접 인쇄는 안 되지만 등본을 발급 받은 후에 인쇄는 가능해요. 제가 여기에서 직접 프린터로 인쇄를 할 거냐? 여기 프린터가 없으니까 인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발급 받았잖아요. 저희 집 컴퓨터들은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에도 제 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주민등록 등본을 열었지 않습니까? 파일을. 거기서 인쇄는 가능해요. 그렇게는. 그리고 나면 이제 민원 신청을 계속 처리하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뭐가 있었냐면은 요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선택 발급이냐, 전체 발급이냐. 그러니까 선택 발급엔 뭐가 있어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도 인쇄를 할 거냐, 그것까지 주민등록 등본에 넣을 거냐, 세대 구성 정보나 세대 구성원 정보라든지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까지 다 인쇄가 되게끔 할 거냐. 전체 발급하면 다 되는 거지만 난 이거는 안 하고 싶다. 나는 요것만 필요해. 그럼 요것만 인쇄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되겠지. 근데 대부분은 이제 전체 발급을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이상이 없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부가 필요하냐 이거지. 실제 인쇄를 해서 자녀들한테 나눠줘야 될다든지 제가 어디 보낼 때 한 부 인쇄하고 또 신청하고 또 한 부 인쇄하면 귀찮으니까 두 부를 신청을 하면 두 번 인쇄가 가능한단 말이야. 부수를 선택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부를 인쇄하겠다 그러면 인쇄가 2회 가능한 거지. 한 부만 신청하겠다 그러면 인쇄가 한 번 되고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뭐 복사기로 복사해서 제출하면 또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 되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데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증을 해도 되고요. 또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312페이지에 이제 민원 서류를 인쇄를 하는데 이제 프린터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PDF 파일로 저장할 것인지 선택이 돼요. 그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로 바로 인쇄를 하면 되는데 프린터가 없는 집은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갖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인쇄가 가능한 곳에 가서 인쇄를 해야 되는지 하겠지. 예. 그렇게 되면 전혀 지장 없이 인쇄가 돼요. 저는 지금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은 것도 있고
여기 이것도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은 2022년 6월 5일날 발급받은 게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기관에 이런 서류를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인증서. 코로나 예방접종 예전에 한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기관에서는 보내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몇 차까지, 3차까지 접종을 해야만이 됐을, 그러지 않으면 강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열어보면은요. 예방접종 증명서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급받은 게 나오고요. 1차 접종이 언제 받았고, 2차 접종 언제, 3차 접종 언제, 어느 접종 기관 병원에서 접종을 했는지가 나오거든, 이렇게. 2021년 12월 14일 날 질병관리청장 이름으로 서류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인쇄를 해서 제출해도 되고, 방문할 때는 아니면 전자우편이나 파일로 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낼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등본 이거 다 이제 발급받아서 갖고 있고요. 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이제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통장 표제. 뭐 저희 이제 강사료 지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장 이거를 또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은행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인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프린터로 인쇄해서 제출해도 되고, 파일로 갖고 있다가 이거를 보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파일로 보관을 해요. 그래야 이거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것도 이제 파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컴퓨터로 제가 이제 저장을 해서 갖고 있지. 원본은 집에 이제 따로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요, 제 메일로 이렇게 하나 왔어요. 회원 가입해서 쓰니까는 정부24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해갖고 이렇게 나왔어요.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은 간편 인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로 할 수도 있겠죠?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저요. 그러면 제 네이버에 네이버 인증서로 왔네요. 전 네이버 인증서에서 발급받은 있으니까는 이제 동의하고 인증이 완료됐으니까 인증 완료 버튼 누르면 아까 처리 완료, 출력 완료된 거 이제 뜨네요. 이렇게. 예.
인증서가 되게 다양해요. 나는 뭐 카카오톡도 있고, 패스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기에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 놓으시면은 차후에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지갑을 두고 와서 뭐 못했어요, 뭐 어디서 신분증 제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대부분 스마트폰에 네이버는 쓰시니까 거기서 발급 받으세요, 확인하세요라고 하면 확인이 되겠지. 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하시면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 한번 제가 발급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등기부등본을 한번 발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는데, 열람용은 700원이네. 제출용은 1,000원이고 무료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가 있는데, 제출용은 법적 효력이 있고 열람용은 그냥 보는 것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매매해서 들어올 때 거래했던 그 옛날에 이제 복덕방이라 그랬고 공인중개사무소에 갔더니 거기 대표님이 열람용을 확인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이 집은 이 집주인이 언제 들어와서 이 집을 샀고 뭐 언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보여주더라고. 그럼 뭐 이상 없이 다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상 없이.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등기부등본 열람하려면 열람용을 하려도 돈을 내야 되니까 발급 절차를 한번 볼게요. 회원 등록하거나 로그인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전자신청.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눌러서 아이디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에 로그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비현으로 하는 건 없네요. 이거는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가지고 눌러야 되는데 허용하겠느냐 물어봤어요. 아이디 입력할 때 키보드를 써야 되니까는 근데 아까 그 정부24에서 등기부 등본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열람. 민원 서비스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하기, 토지 대장, 뭐 주소 검색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는 뭐 책에 있는 거로 대신한다 그러면 책에도 그런 말이 써 있대요.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래요. 설치하고 나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정보들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를 요청을 합니다.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24는 정부24대로 따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고, 등기부등본은 또 법원 관리니까 거기에 관련된 걸 또 설치해야 되고, 그게 이게 어떨 때는 귀찮은 거야. 저도 귀찮아요. 허권 날 하더라도 귀찮아. 근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자주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등기부등본은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집을 뭐 이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해야 되겠지. 1,000원이니까 열람은 600원이고. 320페이지 보니까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등기부등본 기록 유형에 대해서 어떤 거를 기록을 할 건지, 공개 유형을 뭐를 선택을 하고, 결제 대상 부동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가 나오면 그걸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가고 나면 이제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이것도. 또 소프트웨어 설치하라고 나오면은 설치하면 되고, 휴대폰 인증을 하니까 휴대폰으로 인증을 받아서 통신사가 어딘지, 또 이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다 하고 인증을 받으면은, 인증 받고 나면은 인증번호 이제 문자로 오면은 인증번호 인터넷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라고 나오겠지. 결제 수수료 뭐 열람용인지 발급용인지 이제 결제를 하고 나서 하면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인쇄하면 되겠지. 저도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안 소프트 설치하는 거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다 헷갈려요. 저도 꽤 오래전에 이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헷갈리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막 그런 이제 막 투덜투덜 이게 투덜이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 개인 정보를 보는 건데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뚝딱뚝딱 두들러 가지고 남의 정보를 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해야만 돼요.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7월 달에 이제 그 파리 올림픽 한다 그러대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끝나니까는요, 마무리 질 거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쉬셨다가 7월 달에 이제 다시 배울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